작업을 하다 보면 기술적인 것들 어떤 넘어선 그 자기 내면이나 감성 세계까지 이렇게 바라봐야만 되거든요. 이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이성적인 시각을 넘어선 어떤 것마저도 보려고 하는 걸 거예요.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렸을 때 계속 봄에 양봉을 하셨는데 제 나이 때 혼자 유랑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알고 싶었어요. 근데 그렇게 한 3년인가를 계곡을 가다가 어느 날인가 그 겨울에 물에 젖어 있는 돌을 봤는데 그 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. 그 전까지는 그냥 계곡만 바라보다가 그 돌들이 이제 보석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. 그 한 3년이라 시간 동안. 거기에는 뭐라고 할까요? 제가 찾아왔던 한국미, 뭐 정형적이지 않은,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박함,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은유도 있고, 뭐 고졸미도 있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나 중국하고 아주 다른 그 어떤 한국만의 특징이 있어요.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어떤 뭐, 고졸하고 소박하고 투박하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특징이 이제 제 밑에 원천이 깔려 있을 거고. 예,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발굴 기법이라는 것과 또 맞아 떨어져서 어떤 지금의 조형성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기술을 그나마 잡고 있는 유일한 끈을 놓으란 얘기인데 이걸 놓으면 내가 생명을 놓는 것 같은 정도의 고통이 따르거든요. 처음에는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집 만들어보고 근데 만들어본 그 느낌이 안 나. 막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을 했죠.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보고 비슷하게 따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되기를 통해서 가능하다. 그 대상을 타인이 타자로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3인칭이 아니고 내가 1인칭이 되는 그러니까 1인칭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대상과 교감하고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 되기를 통해서 그런 작품이 가능해진다는 걸 이제 오늘 깨닫게 된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기능이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버리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됐고 또 거기에 이제 발굴이란 기법을 통해서 더 어떤 시간성이나 통화된 느낌이나 뭐 고졸한 느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배가 되니까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그걸 찾아내는데 거기서 꼬박 3년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 사실 제 작업에서 오면서 20년 동안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한 과정들이 뭔가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몇 년을 또 고생을 하고 몇 년을 고생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이 더 축적되지는 거거든요. 풍화된 기법을 찾아내는 건 하여튼 어마어마한 쾌거였죠.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들어낸 질감이 아니니까.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해내게 된 거죠.